자, 오늘 무슨 일이 거는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영재 전문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세 가지 이슈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볼 이슈는 역시 우리 시장에 또 자동차 시장에 또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쨌든 정부 쪽에서 지금 미국과 이야기를 어느 정도 좀 나누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 의견 수렴을 미국 쪽에서도 할 것이다. 뭐 그런 이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낸시 펠로시 그러니까. 의장이 방문했을 때 미리미리 그때 조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간 뭐 소를 잃고라도 외관까지라도 고쳐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어쨌든간 법은 만들어졌고 법이 이제 시행할 때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네.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라고 세부 규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단에서 이제 언제부터 시행될지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가는 협상을 해 나갈 생각이다라는 게 일단 정부 입장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뭐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사실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게 긍정적인 결론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입장을 봐주는 정책을 세우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행 규칙이나 세칙이 조금 이제 변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11월 이후에 중간선거 이후에 아마 결론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규칙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한 IRA에서 한 $7,500 약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는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가성비가 좀 없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뼈아픈 실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간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2025년까지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미국 시장 조지아주의 미국 공장을 가공하고 이제 건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전에 2년 동안의 공격을 어떻게 메울지가 시장의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도 뭐 착수 생각을 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식의 코멘트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뭔가 조금 개선된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적용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저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이어가 본다면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결국 자동차주를 가져왔으니까 자동차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물론 자동차주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2025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우리가 이 법안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고 미국 시장에서 완성을 해서 조립을 해서 미국에 파는 거에 이제 골자인데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보면서 정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결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는 득이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일자리를 뺏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를 뺏기면 결국 우리 GDP 성장에 감소가 있기 때문에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계속 미국 시장의 공장을 박아대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우려 섞인 눈을 좀 볼 수밖에 그러게요.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산업들을 어떻게 기업들이 끌고 나갈지 또 정부에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장 현대 기아차가 좀 힘들다면은 테슬라 관련주들은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테슬라 관련주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슬라 관련주들을 오히려 좀 살펴보자. 근데 최근에 뭐 또 이번 주 들어서는 테슬라가 주가가 또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추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AI 데이를 한 다음에 로봇을 보여준 다음에 거의 뭐 네. 주가가 거의 뭐 이제 뭐 허리가 부러져 나가는 네. 상황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관련주
주식들로 움직이는 우리 주가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의 반등을 상당히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저께 한번 오르고 어제 한번 부러지고 오늘은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단에서는 지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전면적인 테슬라 주도 있지만 다른 업을 전통적인 사업을 하면서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양수 겸장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측면. 특히 전기차 섹터가 물론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도 미래의 전기차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는 이 차체 안에서 아예 컴퓨터나 쓰듯이 작업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태양광 2세대 필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1세대는 판넬 형태로 해가지고 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지붕에 이제 두꺼운 판넬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태양광 판넬은 이제 코팅 필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체에 바로 코팅을 해가지고 또 색깔도 검은색이 아니고 투명한 색깔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발전까지 되는 향후의 미래차는 저는 그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차보다 훨씬 더 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는 이제 중요한데 일단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피한다는 측면, IRA의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테슬라 관련주를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테슬라 직접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테슬라 혹시 타보셨나요? 네, 옆에만 타봤습니다. 전 테슬라 아직 못 타봤는데 네. 저도 이제 테슬라는 아직 못 타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테슬라 본네트를 열면은 그렇죠. 일반 차와 다르다. 그렇죠. 테슬라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 본네트를 딱 열고 그 테슬라의 이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미래 기술이 들어있다. 그쵸. 여기 테슬라가 뭐 일론 머스크가 외계인을 잡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래 선도적인 기술들이 들어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주가가 좀 힘들고 테슬라 주가가 좀 힘들고 하더라도 긴 미래에 봤으면은 미래를 보면은 테슬라 그래도 시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테슬라 관련주를 오늘은 한번 살펴보자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우리 시장에서 연결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테슬라보다 양수 겸장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예. 일단 이 회사가 테슬라 관련주로 엮인 거는 최근에 이제 5조 원 정도의 규모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거든요. 협상 진행 중이다, 협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일단 이 회사는 전통적인 MLCC 관련주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MLCC 관련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량도 엮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계약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테슬라에서도 확실하게 납품을 받고 한다면은 테슬라 관련주로 확실히 엮일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차량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 많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수혜주로도 뽑힐 수 있는 걸 삼성전기로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전통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LNF입니다. LNF요. LNF도 많이 이제 빠졌었죠. 장이 안 좋다가 빠졌다가 오늘 이제 7%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에 50% 정도 매출의 50% 정도 비중을 테슬라에 납품을 했는데 한 23년에는 75%까지도 확대할 전망이다라고 네. 회사에서 발표하고 있다라는 측면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게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의 조향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네. 만도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HL 만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L 만도도 조향장치 등 테슬라의 부품들을 납품한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 LNF도 2차전지를 하지만 다른 데에도 2차전지를 제공하고 또 만도 역시 주력은 현대 기아차에 납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테슬라 쪽만 아니더라도 다른 쪽 매출 양수 겸장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실적적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일단 테슬라 관련주로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탑픽은 뭘까요? 삼성전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삼성전기. 예. 왜 삼성전기냐? 네네. 일단 지금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시장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잘 버틴 종목이 생각보다 대반등이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와야 됩니다. 그쵸. 실적이 박살이 난 상태에서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쵸. 많이 떨어진 이유가 없이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시장 대비해서 너무 많이 부서졌다 하는 종목들이면 대반등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MLCC 관련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반도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의 픽업 트럭이나 이런 쪽으로 사이버 트럭 같은 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도 있는 그리고 5조 원 정도의 규모가 예정돼 있는 그런 계약을 협의 중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삼성전기가 22만 원까지 갔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말 그러게요. 이제 가슴 아플 정도로 내려왔는데 보시면은 차트상 이 밑에 한 10만 원대는 정말 두꺼운 매물대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장이 불안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공격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 초대형주를 가져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수익률 게임에서는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심리가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작은 줄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심리의 흔들림을 여러분들 스스로 못 버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느냐. 밑에 확실히 매물대를 밟고 있느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느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기 거의 뭐 1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반토막이 나고 밑에 매물대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급락을 한 만큼 대반등도 빠르게 줄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1순위 종목을 삼성전기로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MLCC 쪽에 원래 잘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테슬라와 엮이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만약에 공급이 진짜 이루어지게 되면 또 동시에 더블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현재 가격 12만 1000원인데 네. 제 생각 12만 원 정도 언저리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가능한 가격대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짧게만 잡아도 15만 원까지는 금방 닿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15만 네. 원대만 돼도 전에 정고점 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는 자리다. 대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1차 목표가 15만 원 말씀드리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하단 매물대 깨지면은 바닥이 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절가 10만 원은 생각해 주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9월 말에는 삼성전기가 10만 8,500원까지 어쨌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도 3% 넘게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